10번 가자. 자, 실험 과정 보고 계시는데요.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거 좀 읽어라. 네모 박스 보고, 이 무슨 실험이지? 하고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가 여기 위에 있잖아, 실제로. 여러분들,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있네. 그럼 이 박스 아래에는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네를 알고 읽는 거랑, 모르고 읽는 거랑은 다르다니까. 꼭 읽으세요. 자, 읽어봅니다. 천천히 갈게요. 보기 먼저 보지 마시고, 천천히 가세요. 가! HCl 중에 염산이죠? NaOH, 수산나트륨입니다. 뭐 이런 거 모르면 안 돼. 삼각 플라스크 1, 2에 염산을 10ml씩 넣으세요. 자, 여기 동그라미 쳐. 10ml. 이거 왜 동그라미 쳤니? 여러분들, 여기 중화 반응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중화 반응은 반드시 개수를 가지고 노는 학문이야. 되겠어? 물론 이제 개수라는 게 화학에서는 이제 몰수로 세게 됩니다. 근데 뭐 우리 고1 통합과학에서는 몰이란 개념은 배우진 않고요. 개수예요. 이 개수를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주어진 자료는 뭐냐면 부피예요. 부피. 그럼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농도를 생각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너한테 야, 몇 밀리리터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지 몇개 있다를 알려준 게 아니야. 되겠지? 그래서 10ml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빡 들어야 되냐면 얘네들의 농도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 의문을 가지고 밑에를 쭉 읽어야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쭉 읽어가지고 대충 때려 맞추고 답은 맞췄을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게 응용이 되면 이제 못 푼단 말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농도는?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 계속 간다. 페놀프탈레인용액 2, 3방울 떨궜어요. 페놀프탈레인 이거 액성 정도 알고 싶으시다. 무무발. 지시약 색깔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했지. 끝말잇기 플러스 무지개. 무무발. 쿵쿵따. 빨주노. 쿵쿵따. 노초파. 쿵쿵. 기억나죠? 떨굽니다. 그림과 같이 1에는 수산나트륨 5ml 넣었어요. 야,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와, 씨. 10에다가 5 넣었으니까 무조건 얘가 많잖아. 부피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산성이겠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공부 제대로 안한 거다. 되겠어요? 산성이야? 모른다가 답입니다. 왜요? 10ml에 한개 들어있고 5ml에 두개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농도가 결정하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으면서 농도가 같다는 말이 어디에도 있냐? 없어. 그래서 이런 거를 챙겨놔야 돼. 계속 간다. 2N NaOH 15ml 더 써요. 무조건 염기성이냐? 물론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염기성이 맞지만, 만약에 이거 아직 안 읽었다고 치면, 염기성일지 아닌지 몰라요. 모른다가 답이야. 혼합용액 만들었어요. 됐지? 그 다음에 1에 들어있는 용합과 색을 관찰을 했더니, 1은 무색. 흰색으로 쓸게. 1은 무색. 2는 빨간색. 붉은색이죠? 질문. 2는 100% 무슨 색이야? 무슨 성이야? 액성이? 염기성이죠. 이유는? 여기 걸렸잖아. 페놀프탈레인은 산성과 중성은 구분할 수 없어요. 근데 염기성은 확실하게 구분시켜줘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2는 염기성. 오케이. 질문. 이게 무슨 성? 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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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산성이냐 계속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죠? 정답은? 모른다지. 만약에 이거를 깨달으셨다면, 화학의 소질이 있습니다. 뭔 얘기야? 아니, 무색이라며. 그래, 무색이야. 그럼 산성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여기 10ml라고 여기 5ml 넣었다니까요. 당연히 산성이죠. 아니라니까. 농도가 안 나왔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모른다가 답이야. 이해되시죠? 기역니은득 갈 건데, 얘는 보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내가 조금만 작업을 치면, 여러분 다 틀립니다. 간다. 기역.
다에서 중화열이 발생한다. 이건 당연해요. 당연하지? 왜냐면 여기에서 붉은색 됐다는 것은 중화반응 진행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화열 발생한다. 맞습니다. 다에서 생성된 물의 양은 2에서보다 1에서가 많다. 별만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가 실력적으로 풀었는지 운이 좋아서 맞았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내가 봤을 때 이거 푼 사람들 대부분이 운 좋아서 맞았어요. 아마 이렇게 풀었겠지? 다에서 생성된 물의 양. 2번에서는 염기성 됐다는 거니까 얘 10ml에 있는 산성이 싹 다 물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다 물 됐어요. 근데 얘는 아마 이제 산성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걔보다 적으니까 당연히 얘는 덜 됐네. 그래서 얘가 얘보다 물이 많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2에서 생성된 물이 1에서보다 많아요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했겠죠. 그래서 보기를 읽은 거야. 생성된 물의 양은 2에서보다 1에서가 많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지금 요 말만 따지면 지금 요렇게 돼 있으니까 틀린 거죠. 얘는 틀린 거야. 그지? 그래서 아마 니은 제꼈겠죠. 그지? 질문. 문제를 이렇게만 바꾸면 여러분들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 다에서 생성된. 써봐, 원래. 물의 양은, 이거 화학할 때도 중요하다. 2, 가, 1보다 많다. 이거 진위 여부 판별해보세요. 해봐, 어렵지 않잖아. 구해놨잖아. 다에서 생성된 물의 양은 2가, 여기가 붉은색이잖아. 1보다, 얘보다 많대. 그럴듯하죠. 맞냐 틀리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렸습니다. 이유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다가 정답이죠. 이유는 얘가 중성이면 어떡할 거냐? 얘가 중성이면 여기 생성된 물이랑 여기 생성된 물의 양이 똑같다가 답이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 리을은 얘가 얘라고만 했으니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목이야. 너 이거 실전에서 리을 제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자. 제낄 수 있겠니? 제낄 수 있겠는데요? 잘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제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공부 다시 하셔야지. 되겠어? 요렇게 문제 푸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런 얘기도 해줄게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나 내신에서 이런 비슷한 보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을번 보기도 마찬가지야. 아니 2가 1보다 많아요. 그치? 많아요? 근데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적지는 않아요. 그러면 한 100개 중에 98% 확률로 맞는 것 같거든. 그럼 얘를 동그라미 치고 싶은 막 욕구가 막 여기까지 막 치솟아 올라요. 그치? 근데 그 와중에 같을 수 있는 발레가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그을 수 있는 놈이 2%야. 상위 2%. 그런 애들이 1등급 맞아야 돼요. 되겠어? 그리고 하나,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모든 진위 여부를 판별할 때 답이 모른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리을번 보기를 보세요. 생성된 물의 양은 2가 1보다 많아!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는데 무조건 틀린 거예요. 맞는 건 100% 맞아야 맞는 거예요. 하나라도 발리가 있으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리을번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진위 여부 판별하는 게 논리구조상 맞는 구조예요. 그래서 모른다 라고 질문을 본인에게 던져봐. 그러면 모르는 거네.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고 치우시면 돼요. 되겠지?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니은번 별풍 꼭 쳐놔. 디귿번 갑니다. 라에서 2에 들어있는 혼합용액은 산성이다. 비슷한 문제죠. 얘도 많이 틀렸을걸? 이게 2라고 돼 있으니까 염기성인데? 이러면서 이제 염기성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맞췄죠. 축하드려요. 그냥 답 맞췄겠죠. 요거 1로 바꿨으면 애들 그냥 다 작살났을 겁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이유는 중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발단이 어디에서 출발해요? 이 문제의 농도가 제시되어 있질 않아요. 그지? 맞나? 농도가 제시되어 있었으면 이런 게 없었겠지만 농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번 하나만 맞는 거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문제 푸는 방식이.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고1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잖아. 고1들. 고1이면 사실 뭐 그냥 뭐 중학교 진이죠. 중학교에서 방금 이제 막 올라온 애들인데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딥한 수업을 하는 건 학생들이 거부감이 심하다.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언제까지 중학교 진화로 살 거야? 아니잖아. 여러분 중학교 졸업하는 순간 중학생 아니야. 고등학생이잖 말이야. 심지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애들 전부 다 고2 될 거 아니야. 고2 되면 선택 과목 들어가면 진짜 더럽게 어려워요. 응? 아, 통합과학은 귀여운 친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좀 강하게 훈련하고 그리고 강하게도 아니야. 제대로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 제대로 하고 가셔야 돼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쉽게 공부한 건 쉽게 까먹습니다. 어렵게 그렇다고 쉬운 걸 어렵게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야. 힘들고 많은 노력을 들여서 정확하게 공부한 것은 평생 가. 그러니까 공부 한번 하실 때 이왕 하는 거 고1 때부터 좀 제대로 하자는 게 내 마인드야. 그래서 100점 맞기 위해서 150 공부하자 라는 말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본인에게 이런 스타일이 맞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봐라 라는 거야. 11번 갑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길었던 해설 강의가 끝이 보이네요. 자, 20번은 그래도 좀 20번답게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사실은 이제 통밥 좀 굴리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좀 더 어려워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하는데 뭐 어찌됐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번. 그림 가는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 B가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한 후 같은 거리를 이동하여 벽에 충돌한 정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너가 이 문제를 못 풀게 될 거란 뜻이야. 이렇게 읽지 마시고 힘줄 때 힘 주면서 읽으셔야죠.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가요. 오케이. 일정하다랑 같다랑 같은 거야? 이것부터 얘기할까? 일정하다. 이게 같은 의미야? 일정하다, 안일정하다는 변화하지 않는다 한다의 의미예요. 같다라는 것은 두 개의 객체가 같다 다르다를 의미합니다. 그거는 다른 겁니다. 즉 저걸 보고 A와 B의 속도는 같아요라고 해석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A도 속도 안 변하고 B도 속도 안 변해요. A의 속도 얼마인데요? 몰라요. B의 속도 얼마인데요? 몰라요. 하지만 얘네 둘의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둘이 속도 같아요? 몰라요. 오케이? 물체 AB가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해요.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동시란 말 중요해요. 같은 거리,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동하여 벽에 충돌, 동그라미 치셔야죠. 얘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야 돼요? 아, 출제자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뭔지 모르겠지만 밑에서 계속 나올 만대로 전부 다 이제 충돌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스탑. 화가 나, 화가 나. 뭐가 화가 나? 내가 아까 5번 풀면서 스포일러 했어요. 알러지 반응 왔어? 왔니? 너 자신한테 물어봐. 왔어? 안 왔지? 반성이라. 속도 0 됐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충돌하고 나서 A가 충돌하고 나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B도 충돌하고 나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튀어나왔다야 안 나왔다야? 안 나왔다지. 이유는 부딪히고 나서 멈췄거든. 부딪히고 나서 멈췄거든. 어디에 나와있어? 여기도 나와있고 여기도 나와있고. 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로 작용해요. 챙겨놔. 그림 나는 A, B가 기준선 통과한 후 정지할 때까지 역시나 또 나오죠. 벽으로부터 받는 힘 충격력이 될 거예요. 평균 힘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힘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힘, 시간 나타내 줬네요. 시간 축과 A, B의 곡선이 만든 면적이 서로 같다. 이런 거는 이제 안 놓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보셨으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는 걸 알고 있거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런 곡선의 면적을 너희들 구할 수 있니? 너희들은 못 구해요. 왜? 적분을 모르니까. 못 구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어떻게 된다? 주어진다. 준다. 직접적으로 주든 간접적으로 주든 준다. 줬잖아. 여기 있는 면적이랑 여기 있는 면적이 같대요. 자, 멈춰. 이 두 개 같다는 거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야? 충격량이 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프 해석과 문제를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읽은 문제를 지금 머릿속에 임시 저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니? 보자. AB라는 거 속도 어때요? 같죠? 혼날래? 같아? 안 같아. A는 변하지 않게 가고 B는 변하지 않게 간다는 뜻이지 A와 B의 속도가 같다는 뜻이 아니야.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같죠? 같아? 같아요. A 부딪혀서 튕겨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와요. B 부딪혀서 튕겨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A가 여기 부딪히면서 받은 충격량 어때요? B가 받은 충격량은 같아요. 마지막, A와 B의 질량은 어때요? 몰라요가 답이야. 몰라요. 되겠어? 그러니까 너가 문제를 읽으면서 방금 내가 말한 힌트들을 챙겨왔어야 되는 거야. 되죠?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러 갈 건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문제 어떻게 대충 통밥 굴려가지고 풀면 풀릴 수도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운이 좋으셨네요. 근데 얘는 제가 지금 푸는 순서대로 풀지 않았다면 본인의 논리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이야. 되죠? 그래서 뭐 내가 독재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푸셔야 돼. 이렇게 푸는 과정이 정확합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세세한 과정이 귀찮고 짜증나기 때문에 보통 생략하거나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벽과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 A, B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냥 같지 않을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자, 얘를 풀러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는 얘네들의 넓이가 같다는 것이고요. 됐죠? 얘네들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이고요. 됐죠? 얘는 부딪히고 나서 튕겨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개밖에 없어. 근데 간접적으로 하나를 줬네요. 뭘 줬냐면 요걸 아마 좀 못 찾지 않았을까? 요거랑 요거랑 비교하면 A랑 B랑 충돌 시작 시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이 말이지. 보통 학생들이 요 넓이가 같으면 여기 길이 길고 여기 이 길이 짧다 이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보는 거야. 그래프를 담백하게 보실 줄 알아야 된다 했잖아, 내가. 그죠? 시중의 문제에서도 여기에 순서를 나타내서 문제를 풀라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 지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처음으로 적용하려다 보니까 많이 틀렸겠죠. 그래서 여기 담백하게 읽으시면 돼요. 시간에 따라서 가는데 A가 먼저 부딪히고 B가 나중에 부딪혔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고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간다. A가 B보다. 저는 이제 한글을 쭉 쓰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문제 푸는데 이거 다 쓰고 있으면 바보예요. 시간 없어. A가 B보다 먼저 충돌합니다. 요거 괜찮죠? 괜찮아? 되죠? 이유는 같은 거리였거든. 같은 거리거든. 같은 거리를 가는데 A가 B보다 먼저 부딪히기 시작했대요. 왜 그럴까요?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이죠. 괜찮니? 이게 두 번째 나오셔야 됩니다. 맞아요? 괜찮죠? 아, 얘는 빠른 속도로 갔던 거고 얘는 작은 속도로 갔던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지금 괜찮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를 쓸 겁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와 B는 튀어나오지 않고 충돌 후 정지한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통해서 안 읽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챙겨야 돼.
A와 B는 충돌을 정지해요. 이게 너희에게 주는 힌트는 뭐냐면 A와 B가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부딪히고 나서 속도가 0 됐다라는 것은 충돌 후 둘 다 운동량은 얼마가 된 거냐면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은 0입니다. 요거까지 괜찮아요? 이거 왜 그렇다고? 충돌을 멈춰서 그래요. 충돌을 튀어나오면 0이 아니죠. 충돌을 멈췄기 때문에 속도가 0이라서 0입니다. 괜찮죠? 아직 멀었다. 네버자로 간다. 아, 실제로 이거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머릿속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답을 내면 된다는 뜻이야. 나는 이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인 거고. 3번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이 0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A와 B의 충격량이 같아요. 이 문제에서 어떻게 줬냐면 둘의 면적 같다는 걸로 줬어요. 그죠? 문제 조건입니다. 얘는. 이거 괜찮죠? 충격량은 같은데 충돌 후 얘네들의 운동량이 둘 다 0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충돌 전 A와 B 운동량이 같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얘가 핵심이죠.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이 같다요. 만약에 너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와 B의 운동량은 같았어 라고 했다면 그거 틀린 거야. 요 앞에 있는 논리가 없잖아. 근거가. 이 근거를 통해 하는 거야. 이유는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게 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죠. 근데 얘네가 둘 다 0인 거야. 그지? 그러면 얘네가 같아야만 하죠. 그래서 얘가 같고 얘가 같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 라는 식이 나온 거야. 어려워하지 마시고 얘가 지금 같잖아. A와 B가. 그지? 그럼 얘 어떻게 돼야 돼요? A와 B가 같아야 돼요. 그지? 근데 이 델타 P라는 게 P 나중에서 P 처음 빼면 되잖아. 그지? 얘네 둘이 같대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같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여섯 번째 요 조건이 있어요. 2번 조건 때문에 질량은 A가 B보다 어때야 돼요? 운동량이 같은데 속도가 A가 빨라요. 질량은 누가 커야 돼요? B가 더 커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되죠? 아, 충돌 전에 A와 B 운동량이 같아요. 같은데 질량이 A와 B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결론이야. 처음에 질량은 A가 B보다 작았고 처음 운동량은 둘이 같았기 때문에 기억본 풀겠습니다. 벽과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서로 같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유는 어디서 찾는다? 여기 있다. 여기. 5번 니은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어디 있어요? 6번 때문에 틀렸어요. 아 A보다 B가 크다니까 맞습니다. 이거 이런 거 이제 실수하시면 안 돼요. A보다 B가 크다. 얘는 맞네요.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얘 어떻게 구해요? 이쪽으로 오는 거죠.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이거 비교했을 때 B가 크기 때문에 B가 큰 겁니다. 평균 힘이라는 게. 이게 아니라면 충격량이라는 것은 충격력, 그러니까 평균 힘과 같은 힘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얘기했다. 충돌 시간인데 충돌 시간이 A가 B보다 커요. 근데 충격량이라는 게 A와 B가 같아요. 이유는 면적이 같거든. 그러니까 얘는 누가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B보다 작아야 돼요. 이런 힘이 나온 거죠. 그래서 B보다 A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예, 틀리게 되는 겁니다. 답이 뭐냐? 기역, 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그 PD님이 메모리 카드 교체하신다고 하셔서 잠깐 끊었습니다. 아무튼 기역, 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이게 이제 사고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근데 문제에서 얘 같다더라. 처음부터 다시 푼다고 칩시다. 근데 얘는 같겠죠? 근데 나중 결과 값이 둘이 같은 거야. 그럼 처음 값도 둘이 같겠죠. 그래서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가 서로 같은 겁니다. 구하시고, 같은데 A가 먼저 들어갔어. A의 속도가 더 빠르네.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과 속도의 곱인데 얘가 A가 B보다 큰데 얘가 A와 B가 같아. 그러면 얘는 A와 B 중에 B가 더 커야 되겠네요. 그래서 질량은 B가 더 크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디귿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요식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 다 좋지만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하세요.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대충 통밥으로 비벼서 풀지 마시고 정확한 논리 과정을 통해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 모의고사 풀이를 모두 마칠 거고요. 너무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풀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제 풀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도 좀 주고 싶어서 시간이 좀 걸렸던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단순 암기보단 이해를 기반으로 한 공부를 습관화하셔서 고2, 고3 때도 승승장구하시고 원하는 대학 꼭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